1970년 10월 27일 성은 박씨고 10월 27일 성은 박 그리고 남자예요. 난 연예인 잘 모르는데 자꾸 연예인 이야기를 자꾸 했었는데 재밌잖아. 이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느끼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. 이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점을 보러 왔어? 점을 보러 왔다 하면 네. 자, 작년 수전부터 이 사람이 조금씩 치고 올라오는 기운을 받았거든요. 네. 이 기운을 잘 잡고 가셨다 하면 이번 연도가 대박이 날 것이고 응? 이번 연도 내년까지도 대박이 날 거예요. 대박이 나는데 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운기를 좀 안 잡고 가면 안 돼. 이 사람 진짜 운기가 작년 수전부터 열렸거든요. 작년 수전부터. 근데 그 운기를 잡아서 가야 되는데 못 잡았다 하면 요번 연도 꼭 잡아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저한테 구타로 오세요. 네, 대운 열어줄게. 원래 뭐 칠자에 우리가 다 뭐 운을, 성주운을 받고 뭐 대운을 열고 가고 한다 하잖아요. 근데 이 사람 지금 그 운기를 앞으로 땡겨져 와 있는 그런 형국에 놓여져 있거든요. 그리고 혼자서 뭔가 해 나가려고 하면 안 되고 단합을 해서 가야 돼. 네. 뭐 또 오지랖 부리지 말고. 오지랖 부리지 말라 소리가 나고. 누구지? 아니 좀 당체 좀 안 알려줘서 그래요. 나 시험 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. 오지랖 부리지 말라 소리가 난다. 모르겠다 사장님 이거 진짜. 근데 이게 있잖아. 미안한데 이 사람 사주적으니까 가슴 되게 답답하거든요. 가슴 엄청 답답해. 얘기해요. 느끼는 대로만.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. 뭐 좀 말 좀 하고 살시다. 뭔 말을 안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. 이 속에 뭘 그렇게 꽁꽁꽁 막 했는지 모르겠지만 확 한이 올라오고 좀 뱉어내야지 이제 이때까지 좀 모르고 있었다면 확 하고 쳐냈으면 좋겠다 소리가 나. 그러니 박씨에도 대주님아 뱉어내라. 그리고 술 좀 그만 먹고. 술쟁이인 것 같아. 막 토 쏠려 이 사람 생각하면. 그리고 이 여자 정리 이런 것도 좀 해놓고 이로 무엇을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. 밤 생활 이거 좀 더 나와 진짜. 예? 이 사람도 제가 봤을 때냐? 예? 예? 제가 봤을 때 앞에서는 막 신사인 척 막 하거든요. 근데 뒤로 호박씩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야. 뒤에서 막 하고 이런 거 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. 폐가망신에 망신수도 들어와 있고 간제도 들어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. 그 이 여자 관계에서 돼가지고 절대적으로 그 내 여자 아닌 사람들한테 그런 거 요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. 변태적으로 야 커튼 뒤에서 뭐 이런 거 뭔 말인지 알아? 난 알지. 그 하면 안 돼. 근데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? 모르죠. 선생님 느끼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. 왜? 누군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. 왜? 아 얘기해봐봐. 땡 하려고? 아니야. 아니야 말해가지고 돼. 아 얘기해봐도 괜찮아. 어차피 지금 공수는 다 냈잖아. 박준규. 땡! 아니야? 땡이야. 박준규가 누군지 알아? 난 알지. 야인시대. 그 아저씨가 확 떠올랐어. 아 그래? 일단 변태 같아. 이 아저씨. 추모 보세요. 넌 누군데요? 끝.